자, 이제 55페이지인가요? 개발 행위 허가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 허가제 관련해서는 크게 한 6개 정도의 주제가 있고 좀 세분화시키면 10개 정도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 앞에 쭉 공부해온 내용들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규제들을 이루어져 왔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소위 이제 개발 행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 자 관리계획이 적합하면 소위 허가를 할수 있다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행위 범주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근데 이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예 개발행위 일종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 철토 땅 잘라내는 거죠. 성토 위로 쌓아 올리는 거죠. 정지 다지는 겁니다.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거 토지 형질 변경으로 부르고요. 또 바다를 메꾸는 거, 공유 수면의 매립도 토지 형질 변경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 등을 캐내는 행위가 될 것이고요. 토지 분할, 뭐 구체적인 내용 필요 없고요. 땅 쪼개는 걸 가리켜서 토지 분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까지 이렇게 6개 행위를 가지고 이제 개발 행위라 부르는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소위 허가상이냐, 통지상이냐, 허용상이냐를 비교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에서 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뜨는 것은 바로 연장하고 확대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연장할 때는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또는 허가받은 면적을 자 확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두 가지가 주된 논의의 대상. 다만 그 4번 항목인가요?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채취 19회 때 구성이 되고 한 10년째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원래 토석채취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요.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은 자 거기에 이제 수반해서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토석 채취라고 하는 거 요건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토석 채취다 해서 다만 최근의 문제 구성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연장 확 때는 어떻게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 통지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 변경함에 있어서 원래 연장, 확대 등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단축이나 축소의 경우는요, 이때는 바로 허가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단축할 때, 축소할 때 통제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단축이나 축소는 허가를 요하 않는다. 이렇게 이제 시험 지문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연장 확대하고요. 이 단축 축소를 보통 묶어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근 문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장과 확대는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단축과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 구성할 때는 이제 다 연장하거나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허가를 요한다. 틀린 표현. 왜? 연장은 허가고요. 단축은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연장하거나 단축을 하는 경우에 통지하면 된다. 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다 틀린 표현이에요. 자, 지금 단축의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단축의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고 즉 통지만 하면 되는 데 비해서 연장은 허가를 받으라 해서 보통 문제 구성할 때 연장 단축을 막 섞어서 구성하면서 주로 틀리게 구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 자, 허용 대상 개발 행위라고 해서요. 자, 총세 가지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군 계획 사업, 그다음에
경영하자.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까지 이세 개로 거의 문제를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볼까요? 자, 도시공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가리켜서 앞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그리고 자, 사실은 관리계획 중에서는요, 넓은 범주에서 관리계획,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관리계획의 일종.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관리계획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응용하는 질문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 개발 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정비 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등 이렇게 질문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표현 대신에 다른 질문을 내고 싶으면 100% 도시 개발 사업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를 포장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의 일종이죠. 원래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과정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죠. 관련 쟁점으로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재복구 재난 수습에 대한 응급조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복구 재난 수습에 대한 응급조치, 예,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거기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우, 하고 나서 1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1월 이내 신고는 거의 요즘에는 구성이 되고 있지 않고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온 지. 다만 재복구 재난 수습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것이고, 제일 어려운 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자, 문제는요, 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우리가 자, 호미질, 삽질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요는 그렇습니다. 시험 출제 지문을 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그냥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목 변경을 수반하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흔들었죠. 예를 들어서 거기 이 박스 지문을 보니까 8번, 9번, 10번 지문 세 개를 비교하게 되면 8번 지문에 경작 나와 있죠. 끝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오른편. 그다음에 9번 지문에 중간에 경작 나와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가 돼야 되는데, 자, 보면 개발행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오른편 답이 됐던 지문이고요. 10번 지문이요, 경작 뒤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고 수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문을 흔들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경작 뜨게 되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의 토석 채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도 19회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됐는데 앞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토석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땅 모양을 바꾸는 과정에서 토석 채취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 달리 표현하면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닌 목적의 토석 채취는 일반적인 의미에, 순수한 의미의 토석 채취에 해당돼서 이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연장 확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축과 축소는 통제하면 된다. 달리 표현하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주로 시험에 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가 취합돼서 크게 이제 여섯 개 쟁점 정도 되는데, 첫 번째 항목이 허가 허용 통지를 비교하는 것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해서 그렇게 보셨고요. 두 번째가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주제. 해서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개발 행위라고 하는 거. 앞에서 가장 공부한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점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들은 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은 핵심적인 요지는 이 개발 행위라고 하는 거 관리 계획에 적합했을 때만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이게 이제 전체 다섯 개 기준인데 한번 전체를 다 깔아놓고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 옳은 것끼리 연결해서 이런 문제가 한번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어긋나지 않지 않을까. 괄호 열고 성장 관리 방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그냥 관리 계획 비슷한 개념이다. 이 정도로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가 이거죠. 이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바로 개발 행위 규모의 적정성에서 더럽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오른쪽 페이지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일정 규모 미만까지만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관리 계획의 일종이니까 결과적으로 넓은 범주에서는 관리 계획에 적합할 것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숫자는 외워봤자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뉘앙스상 우리가 내땅 내가 들어볼 때 토지정지 변경 또는 토속 채취를 함에 있어서 일정 규모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세 번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해서 이건 뭐냐면은 누가 이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형질 변경 등 이런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다면 거기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피해 주게 되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항목 겁나 긴데요. 자, 끝머리 조화를 이룰 것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개념을 삼지 않으면 이게 이제 개발 행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뭔 소린 거 아니?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금 법을 보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18개 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요는 뭐냐면은 지금 어떤 경우에 개발 행위 허가를 하고 어떤 경우에 건축 허가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건축법에서 건축법의 입법 목적이라는 게 건축물의 안전, 미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그 문제의 건축물이 안전이라든가 미관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예,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국토계획법은 왜또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주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논제 포인트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 바로 개발 영역을 할수 있다 해서 여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소위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법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 안전 미관은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개발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제어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룰 것. 마지막이 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이 적 적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기준을 가지고 다 써놓고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에 와서는 똑같은 문제를 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 아니고요. 그 밑에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자,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고요. 그 위에 앞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앞에 공부하실 때 지구 단위 계획하고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충돌되게 되면 뭐를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을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용도 지역하고요. 지구 단위 충돌하면 지구 단위 우선 적용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에서 숫자 다 공부하지 않았지만 용도 지역 기준으로 일정 규모 미만까지만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자, 근데 숫자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 규모 미만으로는 무조건 규모 이상 절대 허가 못 한다. 그러면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 규모 이상으로 허가를 하고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숫자 복잡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적은 1만 미만까지만 토지용질 변경 허가할 수 있다. 1만 이상으로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를 할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만약에 무조건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어떻다고요? 이건 외워야 되죠.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예외가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 더 욕심 부린다면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도 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챕터에서 그동안 최근 문제에서 다섯 개 기준을 다 나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무조건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은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의 취지는 용도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충돌은 뭐를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성장 관리 방안하고 용도 지역이 충돌하면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성장 관리 방안을 우선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재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1번, 2번 지문 두개 나와 있는데 두번다 답이 됐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지역에서 어쩌고저쩌고 뒤에 심의를 거쳐서 해서 틀린 표현 나왔고요. 또 하나가 2번 지문 지구 단위 계획 어쩌고저쩌고 뒤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하실 거 지금에 와서 출제 포인트 지구 단위 계획 혹은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 해서 과거에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최근 우리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구성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주제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 여기서도 다 결과적으로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자, 정리합니다. 앞에서 허가, 허용, 통지 사항에 대응해서 바로 개발 행위가 기준을 논함에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예, 그리고 나서 자, 조건부 허가 얘기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허가 얘기 관련한 세 가지가 묶여 있어요. 조건부 허가, 의견 청취, 그다음에 이행 보증금이라고 해서 자, 요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식 인가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가 있다. 요런 게 있었거든요.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자, 허가도요. 자, 99.9%가 다 조건부갑니다. 누가 건축물에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네 마음대로 건물 지어라.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주변에 민원 발생하면 안 돼라는 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해서 시험 문제는 두 가지죠. 조건부로 허가할 수 없다.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두 가지 둘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부 허가에서 또 하나 답이 되진 않지만 항상 나오는 질문 의견 청취. 이 조건을 붙임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답안 되고요. 그럼 이제 기승전결을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게 뭐냐면 이행 보증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조건부로 허가를 붙인다. 조건부 허가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 자, 이때 지금 이행 보증금의 제도 취지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성취하겠다고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은 못 믿고 돈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허가에서는 의견 듣고 이행 보증금 예측해 할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자, 국가나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세 번째 외울 항목, 국가 지자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기승전결했을 때 결론이 되는 쟁점, 이행보호증금 예치된다. 다만 국가지자체는 이행보호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할 때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지자체 이행보호증금 예치해야 된다. 국가 이행보호증금 예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쟁점,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까지 6개가 있는데요. 자, 허가 받아놓고 이 사람이 허가 받은 대로 만약에 개발행위를 안 하는 경우 있다는 얘기죠. 그거 똑바로 공사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과정을 준공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거기서 준공검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뭔 소린 거 아니?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당 공무원이 토지를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준공검사니 뭐니 이런 개념 자체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 거, 토지 분할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자 공작물의 설치 같은 경우는 원래 법 개념상 용어가 길기 때문에 예시지문은 나오지 않고요. 쉽게 나오는 게 토석 채취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울 거 일반 민간이 직접 하지 않냐는 개발행위, 이게 뭐가 된다? 토지 분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대로 쪼개는지 안 쪼개는지 확인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명령 등, 뭐 자, 우리가 이제 준공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상회복해라 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쟁점을 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상회복명령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하면 소위 행정대집행 등의 문제 나온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형벌이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건 이렇게 가시는 거죠. 지금 개발 행위,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 특히 국토개혁법이 가장 큰 법이 되는데 유일하게 벌칙 중에서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했던 것은 개발 행위 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국토개혁법 분석을 하다 보면 최대 벌칙이 2년 2천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3년 3천짜리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냐고 개발 행위를 한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3년 3천이라는 엄청난 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자, 그저 벌칙 다루게 되면 무조건 뭐만 갖고 찍자, 개발 행위 허가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 20회 때 문제인가요? 벌금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예, 알 수 없죠. 근데 3번 지문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 자, 이 사람이 삽질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허가를 받아놓고 삽질을 안 하느냐? 삽질했을 때 어떻게 한다? 처벌한다. 근데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이게 개발행위를 한 잔지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지. 눈에 안 보여. 실제 시험 현장 가시게 되면. 그래서 벌칙 취합에서는 무조건 뭘 찍자? 개발행위허가를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벌금이 가장 큰 것은, 다음 중 벌금의 어떤 부과 금액이 다른 것은 무조건 다 뭐만 찍자? 3년 3천짜리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 행위 한다. 다 보이지도 않아. 그냥 개발 행위 들어가면 유일하게 벌칙에서 유일하게 낼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이걸 제외하고 우리 부동산 공법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중간에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의 벌금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거든요.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답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출제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벌칙을 던져줄 때는 틀리든 맞든 답이 되지 않는 질문,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칙 관련을 보셨고, 마지막 주제가 이 챕터에서 청문 사유라고 해서, 이 청문 사유라고 하는 주제는 지금 이제 17회, 19회 뭐 요
그때쯤 마지막 20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되고 또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청문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괜찮은 주제였었는데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청문이라고 하는 거. 자, 불리한 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자를 우리가 청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로 제가 예를 드는 게 춘향전 얘기를 합니다. 이 변사또가요. 춘향전 마지막 장면에서 춘향아, 니제 네가 알렸다. 요거 멘트 날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춘향이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성격 급해가지고 니제를 네가 알렸다라고 해서 확인 안 하고 매우 차라라고 해서 매우 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향단이가 와서 투수를 맞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패다 보니까 춘향이가 개그품을 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죠. 이미 춘향이는 그 전날 마음을 바꾼 거야. 수청을 들기로 마음의 준비를 다 했는데 변사또가 물어보지도 않고 매우 쳐버리면 되게 억울한 그림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자 민간인 일반 민간인이 민간인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청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발 행위가 취소죠. 허가 취소해버리면 그걸 끝나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서 네가 이러이런 잘못했으니까 허가 취소한다. 동의하느냐? 이렇게 이제 확인해보는 과정 필요하다 해서 개발 행위가 취소할 때 청문 필요하고요. 그 다음 좀 어려운 건데 우리 앞에서 도시공개시설사업 관련해서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비행정청 시행자 지정을 했다가 그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문 실시해라. 또는 우리 앞에서 도시공개시설 사업할 때 공사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이 뭐가 된다. 바로 실시계획 인가 있으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사유. 다만 최근엔 잘 내지 않는 문제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지구단계 구역 지정 취소, 관리계획 결정 취소 등 이게 이제 틀리게 되는 지문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의 공통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민간이 수립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민간이 하지 않습니다. 지구단계에 관련해서 민간이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간이랑 아무 관련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청문사유라고 하는 것은 민간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얻었다. 청문사유가 문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허가처분 취소 등 관련해서 청문사유. 다만 요즘엔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 과거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우리 법에 있다가 지금 삭 제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12문제 구성할 때는 개발행위가 파악돼서 최대 2문제만 구성이 됐는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험 범위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때문에 바로 뭐야 이 지금 개발행위허가 취업자가 시험 문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문사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주제 소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서 총 3개 주제가 남아있어요. 전체 그림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집중되게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 이런 것들 허가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것 크게 먼저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보면 자 어떤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개발 행위 집중에 따라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두 번째 요건 자 설치가 곤란하다라는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지만 해석상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뼈대는 일단 두 개로 가고요. 그리고 개발 행위가 집중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해서요. 기본 3년의 경우에 따라서 1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허가 자체를 금지하게 되는 것이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자, 요렇게 일단 뼈대 잡아놓고요. 자, 이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본적으로 논의할 것이 이 구역이란 표현이에요. 우리 앞에서 국토계획 공부하실 때 구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 구역이 있었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수산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총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런 논리 구조죠.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점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까지 구역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소위 용도 구역 관리 계획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중에서 맨날 냈던 것 중에 하나가 관리 계획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두 번이나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지정. 이거는 이제 출제 입장에서 개발 제한 구역하고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각각 뭐가 된다? 용도 구역이 아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외울 게 크게 세 개, 최대 네 개죠. 그래서 첫 번째, 의라고 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부족하고 설치 곤란. 이게 첫 번째 암기 항목. 두 번째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죠. 기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일단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요, 어떤 지역이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하다라고 했을 때, 너무 포괄적이야. 그래서 우리 계획법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해서 이건 디테일하게 외울 거 아니고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 곤란.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 곤란. 좀더 구체적으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게 이제 숫자들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나중에 20%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 자체에 현혹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자, 부족하고 설치 곤란. 좀더 구체적으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래 되어 있고요. 마지막이요. 바로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설치 곤란한 지역 또는 지금 도로상하수도 2년 20%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정이 됐을 때 법적 효과라고 하는 거. 자,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 자, 나오는 건폐율 용적률 규제 중에서 이 건폐율 용적률을 바로 50%까지 강화 적용. 뭐 별얘기는 아니고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라는 것은 기존에 뭐 다른 요건 충족한다고 치고 6층까지 짓던 것을 3층까지만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의 효과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제가 기준까지 하면 4개죠. 그래서 외울 게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렇게 외우시고. 근데 이 문제는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뭐랑 같이 묶어서 내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하고 묶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과 관련해서 자, 항상 비교하는, 그래서 구구단처럼 줄줄줄 나와야지 이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부족하고 설치 곤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한다 틀렸고요.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한다 틀렸고요. 용적률 50% 강화 적용하는 지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다 역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다시 갑니다.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고요.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해서
항상 거의 구단처럼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의라고 해서 기반 시설 부담구요.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라는 표현 나와 있죠.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그래서 해석이 나와야 돼. 자, 지금 해석을 하면은 부족하고 설치에 곤란 개발 밀도 관리구요. 부족하고 해석상 설치가 가능한 적이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정도면 이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 50% 강화 적용이 된다라고 봤었고요. 해서 지금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종국적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로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의라고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해서 문제 구성할 때는요.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그다지 뭐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좀 어려운 게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앞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렇게 공부했어요. 예.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지역. 왜 이걸 갖고 표현을 한게 완화 인구 증가율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이렇게만 읽으시면 돼. 해서 자, 개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게 딱 잘못하면 난개발로 흐를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기반시설 설치해 가면서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완화. 자세 내용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키워드 완화만 보시면 돼. 그리고 자, 거기 개발 행위 허가 건수하고 인구 증가율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취지죠. 이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됐든 인구 증가율이 됐든 최근에 개발이 엄청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바로 뭐를 기반 시설 부담고요. 지정을 해서 돈 받아가지고요. 거기 기반시설을 확 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러고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어떤 지역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예, 완화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 의무라고 해서 자, 지금 앞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되면 뭐 이런저런 규제 뭐 내용 없이 그냥 용적률 최대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되면 돈 낸다고 그래서 설치 비용을 내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전제 요건이 있어요. 소위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고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거 1년 이내에 수립이 됐다라는 전제가 쌓였을 때만 바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제일 하단부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수립 고시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않냐 이렇게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문 길어서 큰 이슈는 안 되는데 일단 1년이라고 하는 거좀 포인트고요. 굳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내야 되는 것은 이거죠. 어떤 지역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제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소위 이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한 자가 돈 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이 되면 돈을 내고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요건 이제 요거랑 비교해 봐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일정한 섹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 3년 내 수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실효가 된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으로 보통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지역 이런 의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 안에서 규제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반시설 설치 1년 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요. 어찌됐든 개발밀도 관리 구역 외지역 완화 개발 행위 건수 인구 증가율이 주된 포인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 계획 1년 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소위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다음 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중간에 이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행이 나와 있는데 뭐 디테일 내용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죠. 자,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설치계획 1년 되기 전에 이미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설치비용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건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쟁점이 되는 거 숫자 물어보는 거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 너무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외우기 되게 곤란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게몇개 값은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서 자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고요.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를 하고 이미 설치 계획도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위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게 될 텐데 돈 얼마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이일 숙의탄 이 정도로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락 시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종근생, 1종근생, 그다음에 숙박, 의료 단독 정도에서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안 되면 위이일 숙의다. 이 순서에 따라서 이 기반 시설 유발 개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바로 돈을 많이 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이일 숙의탄 이렇게 해서 6개 순서. 해서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 영역에서 사실 이제 숫자 등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요. 바로 건폐율 용적률 문제하고요. 바로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하는 거. 이 개수 숫자가 클수록 많은 돈을 내야 된다 해서 위이일 숙의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지금 시험 문제 앞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지 두 번째 완화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요거 포인트라고 그랬었고요. 설치 계획 1년에 수립돼야 되고 그러면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 하는 자 일정한 소위 기반시설 유발 개수에 따라서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또 하나의 답이 됐던 주제 물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당연히 기반시설 부담 구역 안에서 그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우리 법상.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떻다? 자, 토지로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건 한번 틀리게 한번 맞게 해서 24, 25 연속 답이 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일반적인 교재는 중간에 엄청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제일 뒤쪽에 숨어 있는 게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서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주제가요. 소위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안에서 자, 설치 계획 수립돼 있고요. 1년 내. 그리고 4.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를 하는 자 위이일 숙의단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일정한 기반시설 설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설치비용이 납부가 됐을 때 이걸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당연히 이 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의 설치 관련해서 기반시설의 종류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선 제외 이걸 외우셔야 돼.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라고 하는 거 대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계획이 수립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를 한자 일정한
자, 기반시설 유발 개수, 이 개선 시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는데 답으로, 시험 문제 답으로 외워야 될 것은 대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설치될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나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대학은 어떻다? 바로 설치 대상 기반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주제가 소위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좀 많은 문제가 구성되지는 않는데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 허가 자체를 일정 기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게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에요. 그래서 거의 교재는 이제 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관련해서 그렇게 됐어요. 난개발 방지하고 형평성 확보라고 크게 이제 타이틀을 잡으면서 이 난개발 방지에 있어서는 자, 기본 3년 동안 아예 허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확보와 관련해서 총 3개 있는데 시험에 출제가 되고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2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것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 형평성 확보와 관련해서, 형평성 확보와 관련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 3년이죠. 거기다가 1회 2년에서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100%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념부터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하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허가를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여하에 따라서 대규모 규제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누구는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고 누구는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아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앞에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즉, 설치객이 1년 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치객이 1년 내 수립이 되게 되면 그때 바로 설치비용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규제 강화가 예상된 지역. 짧은 기간에 누구는 이제 설치객 수립되지 않아서 돈을 안 내고 누구는 설치객 수립돼서 돈을 내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든가 혹은 개발 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은 그 앞에요.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들어가면 오른편 이렇게 할 것이고, 한편 자, 개발 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자,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앞에는 뭐만 없으면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만 없으면 어떻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여서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들어가야 되고요. 거꾸로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만 없으면 오른편. 그 바로 밑에 문제도 18회 때 문제인가요? 빤하죠. 자, 제일 핵심 5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모르지. 자, 리을하고 미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요두 개만 아시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도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빤해요. 연장할 수 있는 것또 5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그거 앞에는 항상 기반시설 부담 구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으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연장할 수 없다든가 최장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혹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없으면 그 지분은 오른편,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개발 행위 허가 관련한 쟁점까지 확인을 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 개발법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